그런데 저는 이게 기업들이,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많이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, 유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홍어머니, 우리 경제 모든 위기, 모든 문제가 다 강성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요. 아, 일자리도 그렇죠. 저는 노동시장에서 강성 노조, 대기업 정규직, 비정규직, 중소기업 정규직, 비정규직, 이 노동계층에 대해서 네.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, 네. 대기업의 강성 노조가 양보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지만 홍어머님 것처럼 우리 경제 모든 위기,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?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아니. 왜냐하면요, 지난 2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예컨대 경영권 승계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혁신 안 했습니다.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97년에 그런 위기를 맞아놓고 정신 차리고 20년 동안 진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, 최근에 우리 주력 업종에서 나타나는 위기들을 보면 혁신 안한 겁니다. 그 재벌 경영자 총수들도 책임이 있죠.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아니, 비정규직을 기업이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홍우리 말씀대로 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. 강성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노조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설명이 안 됩니다. 홍우모님 방식으로는.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. 강성 노조는 어떻게 때려 부술 겁니까? 그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떻게 해요?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 대통령 되면 내가 보여줄게요.